자, 먼저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치는 일단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정밀묘사 하듯이 모든 걸 다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 구조를 해석하는데 이해하기 수월할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파악하면서 그려보는 게 요령입니다. 주제부의 메인이 될 수 있는 문양 하나만 정확하게 관찰해서 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구조에 어울리게끔 연출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파인애플 잎 쪽도 실물 사진을 보면서 그려도 되고 잎이 좀 끊어진 데도 있고 잘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잎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퍼져가는 느낌으로 그려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연상을 하면서 그려나가는 거고요. 자, 이 끝부분에 가서는 살짝 생략, 자연스럽게 생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면서 약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밖에 번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너무 자세히 그려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요. 자, 여기서 껍질을 중간에 깔 건데 그 이유는 껍질을 까면 이게 이쪽에 어두운 면이 생겨요. 블랙면이 생기면서 밝은 면, 밝은 단면과 대조가 되겠죠. 저 스케치 다른 때보다 이게 좀 정성 들여서 하고 있죠. 자세히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채색할 때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스케치를 해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구조를 파악하면서 최대한 이거를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좋아요. 스케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칠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방법들도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사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그 구조를 파악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거 앞서 했던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빨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까 스케치할 때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혹은 강약 조절을 했던 부분에서 어둡다고 본인이 판단한 부분 혹은 어둡다고 관찰된 부분을 마지막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리다 보면은 나름 구조적인 파악이 이루어지고 요령이 생깁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자, 그럼 나머지 부분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이트 정리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이 붙어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 끊어내는 부분들의 묘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물방울에서 표현하지 않은 하이라이트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